수보리야, 만일 삼천대천 세계 가운데에 모두 있는 바, 삼천대천 세계 가운데도 다 수미산왕이 다 있는데, 삼천대천 세계 가운데에 있는 바 모든 수미산왕과 같아서, 산 중에서는 묘고산이라고 그래가지고 8만 유순이나 높이 쌓여있기 때문에, 크기 때문에 산 중에서는 산왕이라고 수미산왕이라고 그렇게 붙인 겁니다. 같아서 이와 같은 등 많은 수미산에다가 칠보를 가득가득 모아가지고 어떤 사람이 그 칠보를 가져서 모든 중생에게 보시를 쓰거든, 보시를 해서 좋은 자선행위를 한다는 겁니다. 반대 입장에서 금강경을 통해서 무아무인 무법사상을 깨달아가지고 어떤 사람이 이 반야바라밀의 경으로 전체 부부는 아니더라도 범소유상 기시어망 약견재상 비상직견열에 일체유의법여 몽환포형 여로 여겨전, 금강경에마다 나오는 사구계에 해당되는 것들입니다. 사구계 등을 수지독성해서 자기만이 깨달아서 아는 것이 아니라 이 진리를 모든 다른 사람들에게 설법해 준다라고 하면, 앞에 수미산, 그 많은 수미산에 칠보를 쌓아가지고 모든 사람들께 이익을 준 그 공덕에 비유해 보면은, 금강경 사구계를 지녀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설법해 주는 그 공덕에 맞춰서 비유해 볼 것 같으면은, 전에 복덕으로는 이 깨달음을 통해서 얻어지는 무루법, 그것이 앞에 복덕에 비유해 보면은 백분의 하나도 미치지 못하고 백천만억분, 백천만억분에도 해당이 안 된다 이거죠. 내지 어떤 산수 비유로도 그 사구계를 통해서, 수행을 통해서 얻어지는 복덕 진리하고 유의적인 물질 모시만 내서 상에 머물어 있는 그 복덕하고 비유를 해보면 산수 비유로도 능히 미치지 못한다니라.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금강경을 배우기 전에는 모르거니와, 금강경을 배우고 나서는 우리가 어떻게 복을 지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게 답이 나와 있습니다. 답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 금강경은 아무리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일을 하고 그 많은 보시를 하고 또 생명보시도 하고 그러지만, 딱 아상인상 중생상 상이 끊어져서 법계의 살림살이로 진리의 한 모습의 당처를 봐서 실천하는 그 진리와 비유해 볼 적에, 물질적인 것은 그것도 세속에서는 좋지만 산수 비유로도 미치지 못한다. 그런데 요즘은 지금 세 마리 돼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데, 넉넉해 그 두 개 있으면 한 사람 보시고 베풀어야 되는데 그것마저도 거부하고 안 하는 사람, 이거 금강경 읽어야 돼. 응? 말이라고 하는 게 파장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안국선원이 와서 어제 테레비를 이렇게 보니까 성폭행한 남자가 평범한 가정의 남자인데, 자기는 택시 운전을 하는데 뒤에 여자가 불순하게 언행을 행사하고 해서 매우 기분이 나빠서 저 여자는 복수를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그 여자를 뒤에 만나서 성폭행을 했는데, 그것이 이어지고 버릇이 되고 되고 해가지고 웬 다른 사람들까지 그렇게 피해를 무수하게 많이 입어가지고 어제 그분이 잡혔지요. 그러니까 금강경을 우리가 배우면서 운전하는 사람이나 손님 입장이나 무아무인 무상 상이 끊어져가지고 한 모습을 이렇게 친절하게 말 한마디라도 무위법으로 서로 이렇게 각오가 맺혀져야 되는데,
자기 말 한자리 한마디로 해가지고 자기하고 그 사람하고 관계가 끊어진 것이 아니라 온 우주 전체에 모든 사람하고 피해가 연결이 되니까 상에 머물러가지고 사는 사람은 좋은 생각이든지 나쁜 생각이든지 결과가 상에 의해서 상대적인 개념에 떨어지고 나니까 이게 말하자면 사람의 사는 원초적인 진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금강경을 읽으면서 사구계를 다른 사람에게 원력을 세워서 또 깨닫게 해주는 그 공덕, 그 수미산 같은 많은 보배를 쌓아서 물질보시를 하는데 비유할 바가 아니다. 그러니 우리는 종교인이고 부처님 제자가 돼서 머리를 깎고 또 불교를 믿는 우리 불자 여러분들도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희생정신이 따라야지. 희생정신이 없는 신앙은 종교인이 아니죠. 종교인이라고 할 수가 없죠. 종교는 자기 자신이 희생을 통해서 남을 배려해주고 도와주고 그것이 자기나 나나 자타가 절대 평등해서 한 모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금강경 내용이 비슷비슷한 내용 같지만 이게 다 분위기가 다 다릅니다. 경을 가지고 보시를 행하는 것은 무루의 공행이, 무루의 공행이 칠보로 수미산같이 쌓아가지고서 하는 것과 절대 같지 아니하니 소위 불등은 소위로 불등, 불등이란 말은 같지 않다, 서로 평등하지 않다 그런 얘기는 다못 본전에 있음이니라. 금강경 이치를 깨달아서 보시를 하는 사람은 보살의 실천을 통해서 남에게 보시를 하는 무릎이기 때문에 도움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당장의 개합에서 부처님과 나와 둘이 아닌 진리의 바로 개합에서 깨닫는다는 것은 돈이라는 얘기입니다. 점이라는 것은 뭐냐? 이 세상에 남을 위해서 조금씩 베풀어주는 것은 그것도 하나의 선이기 때문에 그것이 쌓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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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쌓이면은 남을 위해서 좋은 일하고 세상에 좋은 일하고 갔다는 선한 성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도 좋은 일은 좋은 일이지만 점이라고 하는 것은 완행염차고 완행염차고 돈이라고 하는 것은 당장 깨달아가지고 수행하기 때문에 비행기라는 소리입니다. 다만 돈과 점이 분간에서 있을 뿐이다. 개에 이르되 미륵보살 개성에 이르되 비록 부처님도 설법하시는 것이 목소리는 목소리지만 부처님의 설법한 내용을 통해서 내가 마음을 깨달아서 무를 보시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세속적인 깨닫지 못한 상에 머물러 있는 그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 소리하고 비유할 수 없다. 이것은 부처님의 법문은 이 보리의 싹시돼가지고 깨달음에 불과를 이루게 되기 때문에 이 부처님의 설법은 다른 사람의 설법하고 비유해서 안 된다 이 말이야. 이것은 보리의 인이다. 피자는 보리를 지칭하는 가시 대명사로 봐야 되겠죠. 그 보리의 그 인이 되는 것이니 이런 까닭으로 하나의 법보가 법을 통해서 사구계를 통해서 법보시 하는 것이 한량이 없는 물질보시보다도 스승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때거리가 없어가지고 남한테 물질보시를 못하면은 금강경 공부를 해서 자기 자신이 깨닫고 법보시라도 해야 되지. 또 이것도 저것도 안 되면 안 된단 말이야. 금강경 공부를 하는 거 가진 것이 많으니까 물건을 남한테 보시래도 보시하는 방법을 모르니까 뭐 돼지한테 뭐 먹이 많이 주듯이 푹푹 주고 좋다 뭐 이렇다 뭐 이게 이게 말하자면 사람 사는 전부가 아니란 말이야. 부처님의 설법을 설한다 법을 반야론에 이르되 공부를 하지를 않고 무기라고 해가지고
사람과 법은 깨달음에 싹시 될 수가 없다. 무기법이기 때문에 라고 해서 부처님 설법을 예면한다라고 하면은 능히 큰 깨달음을 얻지 못할세 고로 부처님은 설법이 음성이지만 다른 음성과 틀려서 이 법은 능히 깨달음의 보리에인이 된다라고 하며 또 말하되 부처님께서 너의 음성 얘기는 너희들은 선악이 없는 무기라고 말을 하겠거니와 내가 설한 이 금강경의 대승법은 이 보리에 싹시 될 수 있는 이게 기다 그런 얘기입니다. 무기라고 하는 것은 선악 구분이 안 되는 것을 불교에서 무기라 그래요. 착한 쪽도 아니고 악한 쪽도 아닌 것을 무기라 그럽니다. 스님네들이 발심해가지고 제대로 경전을 모르고 또 어떤 화두를 통해서 깨달음을 이루지 못한 사람은 불법을 만나기 때문에 나쁜 짓도 못하고 이치를 모르기 때문에 또 실천이 뒤따르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나쁜 짓거리도 못하고 악한 짓거리도 못하고 그러면 죽임은 무기에 떨어지면 무기 과보가 뭐냐? 중엄신이야. 중엄신. 중엄신. 중엄신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나 풀이나 돌에 붙어가지고서 자꾸 불전노라고 하고 푸닥거리 하는 그 중엄신이라. 회원님 그거 알아요? 사람이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것을 무기라고 해. 응? 무기라고 해. 불법을 만나서 악한 짓은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선을 실천해가지고 육바라밀을 통해서 경전공부를 통해서 남에게 좋은 이익이라든가 좋은 말씀도 해주고 희생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한 사람이 비일비재란 말이야. 여수님들 특히 아파트 막 얻어가지고 고아 막 들어가서 막 해인사도 얻으려면 다 지껏같이 막 그렇게 살고 보면서 뭐 그런 짓 안 하죠. 종교라고 하는 것은 신앙이라는 것은 희생을 해야 됩니다. 내가 13살에 절에 와가지고 이렇게 미주알고랑 아는 소리 하는 것도 이 보통 올력이 아니에요. 목이 들어가서 사람한테 얘기할 수가 없지만 부안가 오라 그러면 개목걸이 끌려듣기 오잖아 이게. 그거 빼놓고 난 뭐가 있어야 돼. 온주별지도 못하는데. 그러니까 음성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소리이기 때문에 부처님 법문도 소리다. 그건 선하게 구분이 지어졌는 부처님 목소리도 소리다. 그 소리를 가지고 어떻게 보리의 깨달음에 인이 될 수가 있느냐. 이런 의심이 여기에 깔려있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편벽되게 믿는 소승 너희들의 말은 무기지만 내 말은 키다. 이렇게 반야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로 내 진리라고 하는 것은 승사 무량칠보를 보시하는 것보다도 더 스승하고 더 온대하다. 그렇게 육조스님 대처리산의 높은 것과 광이 224만리요 소처리산의 높고 광이 112만리며 우리가 얘기하는 묘고산 수미산은 고광이 336만리라 그렇게 큰 수미산입니다. 불교에서 우주론을 얘기할 적에 수미산이 8만 류수입니다. 1류수는 60리부터 80리 사이니까 얼마나 높은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큰 공간이 있고 큰 바다가 있는데 그게 동서남북에 구분이 지어지고 그 가운데에 수미산이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묘고산이라 그래가지고 그 수미산이 올라가면 수미산을 중심으로 해서 해와 달이 이렇게 돌고 그 수미산을 중심으로 해서 사주에 처리산 산이 이렇게 하나씩 해가지고 쇠로 되어 있는데 햇빛이 들어가지 않은 그 부분이 바로 지옥이다. 그런 얘기에 불교의 인도에서는 우주론이 있습니다. 그런데 360만리나 되는 이 높은 수미산에
칠보를 그렇게 다다 쌓아서 보시하는 것보다도 금강경 사구계를 통해서 진리를 깨달아서 아산인상 중생 상을 없애가지고 중생에게 깨달음을 주고 이익을 주는 이 공덕이 비유할 수가 없다. 이런 까닭으로 이름을 삼천대천세계라고 말했거니와 금강경에서 일전 모습은 다 가짜입니다. 수미산도 모습이 생겨났지만 없어져 버리고 현진스님 몸도 60이 넘으니까 자꾸자꾸 없어져 가잖아요. 이 몸뚱이는 다 가짜입니다. 우리 마음에 그림자일 뿐입니다. 금강경을 배우지 못한 사람들은 이 모습 가짜에 들어앉아가지고 그게 가치관을 따지고 이 얘기를 하고 꼼짝달싹 없이 그렇게 노예가 되는데 금강경에 아상인상 중생상 사상에 떨어져 나가버렸을 적에 우리 내 마음의 진리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속에 내 몸속에 꼬물거리는 것이 내 마음이 아니라 우주 밖에 안과 밖에 충만되어서 하나의 모습이다. 금강경은 공사상에 비해있는 부분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수미산의 360마리라고 하는 것도 우리의 잘못 사는 망상 덩어리로 해서 모습이 형성이 되어 있다. 모습이 형성된 건 뭐냐? 탐하는 생각, 성내는 생각, 진리를 모르는 어리석은 생각으로 망념이 그렇게 1,000개, 3,000여 개나 된다. 망상에 일어나는 그 탁한 마음이 3,000개 뿐이겠습니까? 84,000 번뇌가 부글부글하죠. 아무리 공기 좋고 가야산에 잘 산다 하더라도 수행을 안 하고 삶은 망상이 부글부글 끓지. 응? 이 치를 잡아서 말아간 데는 탐진치의 잘못된 망념이 우리 몸 가운데는 각각 1,000개나 되고 지 잘못 산 마음 망상이 1,000개나 된다고 갖다 지적하면 살인하려고 하지 요즘 사람은. 응? 니는 얼마나 마음 잘 쓰고 니는 얼마나 마음 깨끗하냐. 너하고 같이 죽자. 귀에 좋은 소리 들으면 그냥 그거 하나가 좋아가지고 입에 춤이 보이고 조금만 이상하면 큰 없던 마음이 옮겨내가지고 팔로크뉴포톤도 더 쪼그라들어가지고 팩 쪼그라져가지고 무려만은 그런 생각 다 초월했지. 응? 용납이 안 돼. 삼천 대천 세계 수미사 생각을 일으키면 내 마음에 딱 찍힌단 말이야. 이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선이라든가 악이라든가 선한 생각도 내 마음이요 착한 생각도 다 내 마음은 내 마음인데 공부를 해서 쓰는 쪽으로 어떻게 쓰느냐. 탁한 쪽으로 써야 되느냐, 맑은 쪽으로 써야 되느냐. 그건 금강경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 쓰는 법을 지금 배워나가고 있다, 이 말이야. 응? 아무리 수미산이 커도 티끌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장차 없어지는 것이고, 이 지구도 생겨났기 때문에 없어지는 것이고, 응? 태양도 언젠가는 없어지는 것이요, 응? 달도 다 없어진다, 이 말이야. 아무리 태양이 밝지만 그게 보면은 은은하니 대낮에 그런 그림자가 있단 말이야. 달도 보름달이 구름 한 점 없는 밤하늘에 걸려있지만 걸어다니다 보면 그림자가 생기는 거야. 근데 이놈 마음은 이 조그만 내 마음은 그림자가 없다 이 말이야. 그림자. 에? 그림자가 없는 내 마음 뭘로 이름이라고 표기하고 무슨 모습이라고 얘기하겠냐 이 말이야. 그 마음의 당체를 알아서 깨달아서 살림 사는 것이 금강경 학인이고 우리 본래 자연스러운 모습이다. 석굴암에 한 1년 살면은 동해 바다에서 떠오르는 아침 태양이 이글거립니다. 내가 존재하니까 태양이 존재하는 것이고 만약에 태양이 동해 바다에서도 안 떠오르면 어떻게 되는 거? 응? 사계절이랑은 없는 것이지. 그러니 태양과 나와 나와 태양은 절대의 한 모습에 절대 평등한 하나의 모습이에요. 계곡에서 물은 흐르는 물이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몸뚱이라고 하는 게 18%가 물인데 물을 우리는 원해가지고 물을 먹고 일상생활 속에 살아가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물이 바로 나요. 내가 바로 물이라 이런 이론이 나오게 됩니다.
그걸 알아서 자연에 생명이 있는 것이든지 생명이 없는 것이든지 간에 나와 절대 평등한 한 모습, 그 생각이 평등하다. 응? 평등한 걸로서 정각을 삼고, 어떤 법도 어둠이 없다는 것으로서 정각을 삼고, 그런 공부를 해서 하면서 안했다가 삼양 삼보리를 닦고, 이거 공부 안 해서 되겠습니까? 이게 없지요. 네, 없지요, 공부는. 부북산 내려와서 사니까, 부북산은 또 청홍교, 백홍교, 잠을 통해서 다보답 석합도 저녁 노을이 봄, 여름, 가을, 겨울 기가 막힙니다. 일단 낙조 노을이 서산에 걸리게 된다라고 하면 그 아주 그냥 붉게 타오르는 것이 이쪽 석방의 쪽에서도 보고 일출만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일몰 낙조도 너무너무 그 보랏빛이 물이 들고 우리하고 함께 어울립니다. 부처님도 보랏빛, 청운교 병교도 보랏빛, 산도 들도 하늘도 강도 나도 다 보랏빛 한 군데 어울린다. 그 빨갛게 올리우는 그 낙조의 모습들이 마치 우리 누나가 어렸을 때 봉선화 물을 들여가지고 손톱에 빨간 그 모습 같고 갓 어린애가 태어날 적에 홍조를 띈 그런 보랏빛 색깔이 우리하고 다 한 모습이라네. 그게 무슨 부처니 중생이 너니 나니 우리나라에 사니 미국 사람이 한국 사람이 뭐가 있습니까? 저녁노을의 보랏빛은 절대 평등한 모습들입니다. 우리가 금강경을 보면서 모든 유정과 무정과 생명이 있는 것이든지 생명이 없는 것이든지 간에 우리가 공부를 하지 않고는 이 몸땡이에 들어앉아가지고는 이 생명의 불가사의하고 무한대한 거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행히 우리는 인연이 돼서 서로 부처님 금강경 공부한 것이 얼마나 다행스럽고 행복하고 이 복이 얼마나 천복입니다. 사람 가운데는 수미사는 여기에서는 그냥 가져왔지만 그 많은 그 큰 수미산 삼천대천세계 비유를 해보자면 우리 중생 가운데 탁한 기운이 그렇게 많다는 겁니다. 여이허산 그러한 산이 다 담아도 수미산만큼 그렇게 고화산이 넓어서 다 336만리나 된 큰 산에다가 보배를 다다 거기에 쌓아서 중생을 보시하는 칠보로 보시하는 숫자에 비유를 해서 지용 보시하면은 지용 보시하면은 그걸 가져서 중생에게 보시라는 얻은 바 복덕이 우리가 생각할 적에 굉장하다. 김대중이가 나는 대통령 될 때는 우리나라가 뭔가 바꿔진 줄 알았어. 그렇게 자식 새끼들이 입구에 환장해가지고 그렇게 들어가고 아버지가 좋아하니까 자식 새끼들이 그렇게 들어가고 참으로 김대중이 대통령 될 적에는 전두환이하고 좀 모기하고 영삼시 끝나고 김대중 대통령 뭐 우리나라 좀 달라진 줄 알았어. 책을 많이 봐서 이론이 좋아요. 이 얘기도 잘하고 김대중이 쌍계산 내실 한번 와서 이 얘기를 하면 다리가 좀 불편하고 그러는데 그거 그렇게 대통령이 돼도 그저 사고 터져 쌓고 기대에 못 미치더라고.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여기서 얘기하는 무기라. 말의 장난이라는 건 도청도설이니까 인간의 말의 장난. 종교인이 실천이 없고는 종교인이라고 할 수가 없어. 실천이 따라야 돼. 말로만 알고 머리로 굴리면 뭐해요. 부암사 우리 저 회원스님은 한 달에 한 번씩 강의하는 양식이라고 막 큰소리 막 치고 사는데 금강경 묻는 거 한 말 못 받고 금강경 얘기하는 거 못 받고 아이고 이런 소리 안 해야 되는데 또 내가 이거 한다. 강의하고 나면 또 시달리니까. 이것은 모든 것들이 다 유로적인 것들이고 그런 소리 한번 해야 또 재미가 있지 좋은 기가 그런 건 다 나한테 맡겨. 해탈의 이치가 없거니와 마하반야 바람일다 사국에는
부처님의 금강경 경전이 비록 적으나 의지 수행하면 그걸 의지해서 수행하면 곧 성부를 얻을 것이니 이것은 경을 가져가지고 중생에 깨우쳐주는 그 복덕선이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도리를 증득에 얻게 함일세 고로 가입할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부대사 칠보를 중생에게 보시해서 그 많은 항아사 물의 숫자만큼 많이 한다 하더라도 오직 그것은 유루적인 싹을 이룬 것이니 나를 아상인상 중생상 사상 나를 없애는 무아의 지혜의 관찰로서 허무한 세상에 망을 깨닫고 이에 진열을 깨달아 얻는 이름에 비유해서 굴려 가지 않다. 무생의 진리를 증득하고자 할진된 모름지기 보시를 통해서 내 욕심을 버리란 말이야. 욕심 많은 사람은 보시를 안 하죠. 보시를 통해서 욕심 버리는 공부를 하란 말이야. 탐진치를 버릴 것이니 나라는 존재, 밖의 모습이라는 존재 존재들은 실제로 허무한 것이고 무상한 것들이지 나라는 존재가 전혀 없음을 확실히 깨닫고 나면은 안으로 밖으로 세상살이 살아가는데 자유자재해서 눈앞에 나타난 색성향 미초법 육진의 경계를 보시하는 것보다도 금강경 수지독성을 해서 초월할 것이다. 아니 금강경 공부를 못하고 자선사범은 좋다고 해가지고 도와주는 그런 사람도 선량한 사람도 이 세상에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상이 끊어진 상태에서 수행을 통해서 이루어지면 좋은 건데 그게 공부가 안 되면 나중에 원망이라든가 시비라든가 나는 저렇게 베푸는데 왜 상대는 저런가 세상의 어떤 허무감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좋지 못한 상들이 부산문적으로 많이 떨어지지만 금강경 사구를 통해서 알아주는 보시라는 알아주든지 말든지 그건 그 사람 몫이지 나에게는 하등의 그런 것들이 해당이 되지 않아. 미워하고 예뻐하는 것은 상대방이 하는 것이지 그 사람한테 예뻐해달라 미워해달라 내가 강요할 건 없는 거야. 그건 밖에 사는 사람인데 세상 사람들은 육진의 경계에 지식이라든가 상대적인 개념을 파묻고 사니까 조금만 싫은 소리 조금만 좋은 소리 하면 금방 그들 배를 타고 막 부풀어 오른단 말이야. 그게 우리 인생이 다냐면 그게 아니란 말이야. 응? 그러니까 우리 몸가짐 마음가짐을 금강경 통해서 깨달아서 하라. 이런 아는 사람이 부모 노릇을 하는 것이고 회사도 그렇게 해서 경영하는 거 국회의원 군수 시장 대통령도 그렇게 해요. 지금 경제에 있으니까 불구사는 또 세계 최고 관광지다 보니까 무슨 평상북도 지사니 시장이 모두 와서 아무 별볼일 나한테도 저를 우뿍우뿍 한단 말이에요. 그게 뭐가 있겠어. 5년 5월달에 선거가 있으니까 생전 쳐다보지도 않는 사람들이 예수쟁이 포항시장도 와서 저를 막 했었고 그 문제 일으키는 장경시지. 평소 잘해야지.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이 되면 좋고 안 되면 치욕이라 그래가지고 물밑으로 탐정해버려. 그게 우리 인생의 다가. 찍어주고 안 찍어주는 것은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지 그 원망할 것도 없고 평소에 총애라든가 치욕에 걸리지를 않고 자기 깨달은 진리대로 실천하면 그게 주인공이지. 생명을 걸고 해가지고 가방 탕진 다 하면 알거지가 돼가지고 중리사는 뭐 했었고 전에 뭐 알아듣는가 보다. 고개를 끄덕끄덕 해서 보니까 우리 부암사 장차 큰신 될 거야 다. 얼마나 현승이 공을 들였는데 육조스님 천추차지 부려둔추일날이로다. 천개만개의 송곳으로 땅을 파는 것보다는
분한 가래로 한번 땅을 확 파는 것만 갖지 못하다. 이런 소리가 옛날부터 내려오는 모양인가 봐. 금강경 사학구계를 통해서 무아무인법을 깨달아서 금강경을 수지독성에서 사람에게 깨닫게 해준 것은 아주 그냥 큰 분한 가래로 땅 파는 것 같고 그저 이치를 모르고 남한테 줄까 말까 줄까 말까 준다고 딱 그날 생각했는데 하룻밤 자고 나면 또 바뀌고 줄까 말까 줄까 말까 통장을 이리 뒤부고 저리 뒤부고 그건 그런 식으로 해서 남에게 베풀어 준다는 것은 그건 착한 것도 또 착한 것이지만 바늘로 땅 파기라 그 얘기라 바늘로 땅 파가지고 언제 그래 큰 진리를 깨닫겠냐 말이야. 가래로 파졌겠고요. 가래는 돈법이고 조금씩 조금 베풀어지고 유류적인 것은 정법이다. 그런 얘기. 응? 그렇게 표현해. 불교에서 돈과 점을. 우리의 밝음이 없는 지혜가 두껍고 두터워서 비유하건만 어디든지 땅에 땅은 걸리는 거니까 땅은 우리를 받고 다니면 땅은 다 걸리는 거 아니야. 응? 땅이 걸리는 거와 같거니 우리 금강경 공부를 안 하고 마음 탁한 생각 탐진치에서 생활해보면 땅에 어디든지 가면 걸리듯이 사람 만나면 걸리지 않아. 다 걸려. 점단과 돈재는 금강경을 알아서 몰록상을 제하는 것하고 유의적인 자선사업을 해서 점점점 끊어가는 것하고 그것은 마치 비유해보건대 천 개나 되는 송곳으로 땅을 파는 것하고 돈과 좀 비유가 된다. 금강경 공부라고 수행을 안 한 상태 보시는 담은 견탐, 아끼고 탐한 것만 성취 이루어지고 건네고 반야바라밀의 지혜는 똑바로 진리, 무명의 세계를 건너는 것이니 돈과 점이 비록 다르고 우아열이 교행이란 말은 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금강경을 통해서 우리가 텅 비어있는 마음을 시원하게 깨달아서 그것을 일상생활 속에 접목을 해서 실천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동양의 도를 아는 사람치고 서가모니 부처님하고 노자가 최초의 도를 알았다. 그렇게 이 얘기를 하는데 노자는 노자 도덕경을 읽어보면 도의 세계를 그려놨지만 실천이 없고 우리 부처님은 6년 동안 고행을 해서 새벽에 별을 벗고 깨달아서 그 이후부터 49년 동안을 탁발하면서 그 비어있는 마음을 실천해서 옮겼기 때문에 이 우주의 스승이 되는 겁니다. 실천이 얼마나 소중하냐 이 말이야. 실천 없는 신앙, 실천 없는 불교는 그건 안 되는 것이지. 그게 좋지 못하면 엄만 짓는 거고 죽어봐야 남이 그만 많이 받아먹으니까 죽어봐야 죽음신이 나쁜 짓 그려도 못해. 하려면 나쁜 짓 한번 해야 됩니다. 기린 난봉은 불성군이니 기린이나 봉황의 새는 혼자 다니고 무리를 이루지 못하니 금강경 사학비를 통해서 공부한 사람이 상에 젖어 있는 모습에 출중하고 단지 이 사람은 특별 케이스라 그런 얘기입니다. 비유해보니까 척천 촌주가 어찌 시장에 들어가겠으리요. 한자나 되는 옥과 한촌이나 되는 구슬이 어찌 시장에 들어가겠으리요. 시장에서 파는 물건들은 고만고만하기 때문에 시장에서 팔지만 왕빵의 구슬은 돈 많은 정병이 알고 이병철이 선에서 왔다 갔다 하지 시장에 나오는 법이 아닙니다. 이 반야바라밀법이 그렇게 크고 그렇게 가치가 있고 어떤 반야바라밀법이 어떤 것에 비유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무르적인 것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죠. 해를 쫓아가는 말은 낙타하고 같이 나란히 허지를 않고 하늘을 의지해서 긴 칼을 들고 앉아있는 모습은 사람이 옆에 가서 나란히 하기 어렵다.
팔을 비춰들고 앉아있는 지혜의 모습 속에는 산나만상의 모습은 다 사라져가지고 그 견딜 수가 없어. 곤곤이 불불제하고 그 우리의 반야바라밀의 마음자리는 하늘과 땅이 덮어준다든가 실어주지를 못하고 얼마나 우리 마음이 크고 위대하기 때문에 그렇죠. 천지를 다 말하자면 우리 마음은 에어싸고 동서남북 시방의 허공을 호주머니에 뭐 집어넣어서 다 집어넣어가지고 어디든지 빈 것이 없이 온만하지 않는 것이 우리 몸이라 이거야. 우리 마음이라 이거야. 우리 마음 속에는 반야덕, 해탈덕, 법신덕이 다 갖춰져 있고 우리 마음은 깨달으면 부처가 되고 깨닫지 못하면 중생이 되지만 중생이 됐다고 해가지고 우리 진리자리가 적어지는 것도 아니고 부처가 됐다고 해가지고 우리 마음자리가 커지는 것도 아니고 그 자리는 항상 청정해서 텅 비어 있는 그 마음 우리가 그 마음을 금강경도에서 하면서 알아야 된다 이 말이야. 하늘과 땅이 세상에 아무리 크다고 하지만 우리 마음자리를 실어주고 덮지도 못해. 물질로 생긴 이 몸뚱이가 이 지구의 어떤 밝고 하늘을 눌러보는 그 차원이지 그 몸을 끌고 다니는 우리 마음자리는 지구라 그러면 지구가 지키고 미국이라면 미국이 지키고 우주라 그러면 우주가 우리 몸에 지킨다 이거야. 그걸 깨달아서 실천해 사는 사람이 부처님인데 우리는 이해하고 말하고 뭐. 그렇잖아요. 내가 어떻게 금강경의 공사상을 깨달아서 어떻게 깨달을까 이렇게 미리서 겁먹어 버리지만 그건 부처님 법에 용서받을 수 없어. 우리가 이런 진리를 깔고 내 마음이 이렇게 광활하고 신비롭고 부처도 만들면 부처를 만들고 하느님을 만들면 하느님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면 다 세상을 만들고 그게 불교의 철학적이면서도 종교적이면서도 강한 내 마음이 한다. 어떻게 하느님이 사람을 만드냐 이 말이에요. 하느님이 사람을 만들었다면 얼굴이 현신심 얼굴이나 내 얼굴이나 한공장에서 나왔으니까 똑같겠지. 한강의 모래를 봐. 다 천차만별다. 한강의 모래도 그럼 하느님이 만들었다는 거. 그건 거짓말이야. 잘 못 믿어서. 다 내가 만들었어. 내가 주인공. 이 세상을 불에 타버리는 겁에 불이 나도 내 마음은 명상이 아니고 이름이 아니고 아니기 때문에 그 내 마음을 무너뜨릴 수가 없고 진리를 깨달아서 수용하는 늠름한 위엄의 광명이 저 태호공에 꽉 차서 둥근이 천상인간의 이런 물건을 어디 어디 찾아봐도 총이 총이 이런 물건 같은 물건이 없다. 이라고 하는 것은 괜한 소리 했구만. 천기누설을 했네. 그건 얘기해가지고 표현이 될 그런 자리가 아니야. 이렇게 딱 감추는 소리야.